오늘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1주기 추모회식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추모회식을 인도하게 된 명지대 구재훈 교목사장입니다. 기독교 학원을 설립하여서 믿음의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가셨던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이 소천하신 지 올해로 31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학원 설립의 큰 뜻과 믿음 그리고 헌신을 다시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예식을 시작하는 인내 찬송을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미래교육원 컨서버토리 성악전공 교수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오늘 추모예식을 위해 명지전문대학 이승문 교목사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명지학원과 모든 산하기관 및 명지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세계 인류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오래전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의 고귀한 헌신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명지 가족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탁월한 지혜와 깊고 높은 소망으로 우리 명지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과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시간 명지학원 산하의 모든 구성원들이 방목 유상근 장로 31주기 추모 예식을 계기로 사람이 제대로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 예식을 통하여 명지 가족들이 자신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일까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겸허하게 머리 숙여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우리 학원이 설립자 박목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이 나라와 민족을 섬겼던 것처럼 다가오는 시대에도 진정 이 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식을 통하여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토로 삼고 일생을 헌신한 설립자 박목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높은 이상을 명지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도약하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격적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우리 학원이 다시금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특별히 한국 교계를 위하여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식의 순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어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먼규 고등학교 노태훈 교장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어서 미래교육원 콘서버토리 교수님들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곡목은 원해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시는 강사 목사님 강보호 목사님은 저희 명지대학교 동문이시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담임 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신실함을 드러낸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목 유상근 장로님 31주기 추모예배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던 이 설립자, 명지학원의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을 추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잘한 업적만을 나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장로님께서 세워놓으신 설립정신을 보니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상근 장로님을 추모할 때 그 마음속에 심겨졌던 기독교의 진리가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더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없는 귀중한 추모의 시간이 되겠구나. 유상근 장로님을 진정으로 그리며 또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들 세대는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지 열왕기서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유상근 설립자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 것입니다. 기회를 더 주셨을 때, 힘이 있을 때 유상근 설립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어떤 모양으로 변천되어 내려가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방향으로 더 움직여 나가고 이끌고 나갈,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먼저 유상근 장로님의 그 삶의 족적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본받을 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동행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아주 빼곡하게 기록할 만큼 다 받아 적어봤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빼곡하게 정리할 만큼 많은 그분의 이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상근 장로님 이분은 교회 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근 장로님 보니까 정치 이 관련 분야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이 하여튼 일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등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아무나 기용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중요한 임무를 아무에게나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임무를 유상근 장로님께 맡겼다는 것은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유상근 장로님을 택하여 맡겼다는 것은 유상근 장로님의 개인의 삶에서 나오는 무언가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충 이런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불신자였던 요셉의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러나 불신자가 보기에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을 등용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리더라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맡은 자들에게는 신실함이 요구된다. 충성이 요구된다. 말씀하셨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계속 발탁을 했고 솔로몬도 부지런한 젊은이 여로보암을 발탁해서 일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사람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실함이 보여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계속 더 높은 위치로 더 높은 위치로 더 귀중한 임무로 더 귀중한 임무로 그에게 중요한 임무도 부여될 뿐 아니라 중요한 위치로 그 사람을 이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은 요셉의 경우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유상근 장로님의 족적을 봐도 관계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중요 마디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된 일, 또 이른 나이에 장로님이 되시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의 주 관심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구나, 신앙에 있었구나, 복음화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었던 분이나 그러나 이분의 활동력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탁월할 만큼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뿜어져 나왔다. 그 탁월한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이 학원에서 길러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상근 장로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려는 분이셨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도 애굽의 온갖 지혜를 다 배우고 말과 일하는 것에서 능력이 출중해졌을 때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대로 배우면 나라를 위하여 움직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가야 할 모습들이죠. 그러나 한편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모습을 하나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립자께서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명지 학원을 통하여 그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함께 일하고 싶을 만큼의 탁월함이 보여지는 것 좋고 충성됨이 보여지는 것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는 성경이 명확히 기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로 엮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지학원에 오랜만에 왔더니 엄청난 발전이 지금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전을 주시고 숫자를 늘려주시고 여러 가지 힘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학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목숨과 많은 것, 우리가 가진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히 명지학원 설립자로서, 학원 설립자로서 유상군 장로님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 압니다.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원하셨다. 그분의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립자께서 원하셨던 진정으로 세계 모든 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빚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학원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학원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이 땅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거론하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이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화로 가득하고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문화가 점점 창궐해가고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 같은 강력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려는 것만 같은 엄청난 거센 움직임이 보입니다. 목격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가운데서 전쟁을 치를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헛된 것을 보여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만국과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면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그 적절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의 영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고 목격하기를 원하고 그런 집단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명지학원이 그런 학원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이 명지학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명지학원 출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많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더라고요. 그것도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우리 이 명령을 기억할 때 학원에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지학원을 통하여 많은 다음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일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등장시키는 일에 계속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던 기독교인이자 장로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에서 민족 복음화까지 방목은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공직생활 첫발에서 통일원 장관까지 산을 오르듯 한 발 한 발 착실히 공직자의 삶을 개척하였고 진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오직 나라 사랑의 열정으로 공직자의 소임을 다했던 방목 유상근 장로. 수많은 상점과 훈장에는 방목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감사히 보살피고 사랑한 방목. 학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하던 설립자 유상근 장로의 믿음과 비전에 기초하여 영지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목의 열정과 순수한 복음주의 설립 정신을 만든 명지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인재 배출의 산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평생을 실천해온 박목 유산근 장로. 나를 대하듯 다른 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되고 거짓 없음을 몸소 실천하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제군의 그 젊음과 용기와 정열을 낭비하지 말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진심 전력을 몽땅 쏟아보라.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적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꼭 보은하라. 화내지 않고 여유 있게, 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하지 말고 부드럽게,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라. 푸른 하늘로 뻗어오르는 큰 나무처럼 의연히 서서 성장하라. 눈보라치는 겨울이 가면 꽃이 피는 따사로운 봄이 오리라. 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여름도 오리라. 그리하여 가을에는 알찬 열매를 많이 맺으라. 우리가 다 같이 골고루 서로 편안하게 잘 사는 사회, 이것을 지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그 독설하지 말고 참 유리한 경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게. 교육의 질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아주 그 국제적인 인류대학의 수준으로 올려놓느냐.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양호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성실하게 또 능률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추모회식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추모회식을 위해서 주신 학교법인 명지학원, 그리고 박목기념사업회, 그리고 명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또 오늘 온라인 추모회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추모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추모 예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명자원과 산하교와 모두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명자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1주기 추모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